데뷔 4주년이었다면서요? 맞습니다. 저도 브이라이브 함께하면서 막 축하하곤 했는데 4주년을 맞은 만큼 또 이 다양한 감정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. 먼저 데뷔 4주년을 맞이한 소감이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? 한 분 한 분 얘기를 좀 해주세요. 네. 저는 예전에 이제 데뷔 초장기에 나중에 이제 몇 년차가 되면은 더 능숙해지고 이제 자신감도 뿜뿜 할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4년차가 됐는데도 아직도 떨리고 이제 새로운 앨범을 낼 때마다 무대하기 전에 아직도 긴장하고 그래요. 와. 그래서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고 그렇네요. 아직도 떨려요. 네, 맞아요. 네. 2000년생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. 예. 00년생은 떨릴 수 있어요. 예. 아니, 다른 멤버들은 어때요? 리더니만큼 또 우리 멤버들을 또 이렇게 통솔하는 맏언니잖아요. 네. 좀 덜 떨리지 않아요? 4주년 그래 우리 열심히 했어요. 약간 이런 느낌 어떻게 드나요? 아무래도 저희가 막상 4주년을 맞이했을 때는 뭔가 작년 3주년 때보다는 이제 4주년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쇼케이스를 하니까 시작하기 전부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지금 오돌오돌 떨고 있습니다. 아 정말요? 우리 햄리단 안 그럴 것 같은데 주희 씨 얘기해 주세요. 저는 그래도 4년이란 시간이 되게 추억도 있고 또 이뤄온 게 많다고 생각해서 저는 정말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4주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유 그럼요. 모모랜드가 진짜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흥을 전도하고 또 안내하고 또 선물했습니까? 그러니까 정말 뿌듯한 마음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. 다른 멤버도 한번 들어볼까요? 우리 예 제인도. 네. 사실 저희가 무대를 하면서 데뷔를 하고 활동을 하면서 팬분들이 저희 무대를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잖아요. 근데 아무래도 올해 좀 무대와 이렇게 팬분들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뵐 기회가 없다 보니까. 그래서 4주년이 됐는데 그 올해 만날 계획 없어서 너무 아쉬웠고 뭔가 처음보다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약간 무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원래 기자분들 이렇게 오셔서 보여드리는 쇼케이스가 사실 원래 반응은 없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관객분들과 함께하는 기분이어가지고 네 굉장히 신납니다. 그럼요 그럼요. 이런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데 저희가 아주 철저하게 방역수칙에 준수하여서 우리 기자님들도 입장하실 때도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 그렇죠, 양지해 그렇죠. 주시고 예 네. 아마 안전하실 겁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최대한 저희가 또 거리두기 하고 있으니까요. 진짜 그래요. 무대의 소중함은 아마 우리 모모랜드뿐 아니라 다른 여타 가수분들도 느끼는 점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우리 모모랜드 진짜 4주년 기념이지만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실 것 같기도 합니다. 자 이어서 우리 아인 씨도 소감 말씀 부탁드려볼까요? 네 일단 4주년인 만큼 저희가 얼마나 더 함께 더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 같고 뭔가 무대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는 올해 더욱 더 언니 말대로 더 무대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된 계기를 통해 멤버들이랑 무대를 설 때 이렇게 4년 동안 같이 함께 했으면도 이렇게 무대를 설 때마다 얼마나 더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것과 이렇게 같이 함에 이렇게 소중함을 더 항상 느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. 그랬어요. 네. 예, 나윤 씨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? 일단 4년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고요. 그쵸. 그리고 4년 동안 함께해준 저희 멤버들도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. 네, 그래요.